축축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계속해서 신고가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20% 상승 나스닥 0.18% 상승 반도체 지수는 0.50% 하락입니다 자 독일 유럽권은 조금 혼조세인데요 독일 0.08% 하락입니다 자 양대 미국과 유럽의 다우존스 시장도 목표치 인근까지 다시 온 상황이고 독일은 목표치를 뛰어넘고 난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도 뉴스 봐서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협정 체결 임박이라는 당국자들의 긍정적인 발언들 나오면서요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즐겨라 새로운 기록을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규모 M&A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뉴스 나와 있고요 북한이 금강산에 남한시설 철거 의지가 아주 확고한 듯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안포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협정 맺었던 부분 위반이다 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연말 이내에 기한을 정해두고 북한은 빨리 협상하자 라고 지금 강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 보시면요 0.08%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닥터K가 크루드오일 매매 최근에 잘 나가고 있어요 자 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000달러 수익 나고 있다 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그냥 보합권입니다 자 어저께 상당히 중요한 흐름 나왔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종료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600억 가량 매도 나왔고요 다행인 것은요 개인이 많이 받아주지 않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해 주면서 거의 한 1,400억 가량 1조 4천억 가까이 지금 기관이 다시 매수해 주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 부재를 막아주는 그런 구원투수 역할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 종료 임박해서 쏟아졌던 물량들은 IT 전기전자 대형 우량주 위주로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는 상승입니다 상승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시게 되면 코스피 0.7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특이한 종목들 좀 체크하기 전에 우리나라 20일 코스피 20일을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는 모습에 장중 내내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밀었다 그것은 이벤트성이니까 오늘 빠르게 반등해 나오면서 20일 다시 회복하는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코스닥도 여기 저항권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 전일 포트폴리오 변화도 좀 있었고요 자 최근에 또 끝내주게 들어간다 이거죠 KH바텍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지금 2.3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타이탄 매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이후에 여기 4% 챙겨먹고 매도한 것을 인선 ENT 매수 이후에 3% 급등 3%를 급등이라 하긴 좀 그렇네요 자 양호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셀트리온도 뭐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막판에 밀린 것 이거 같이 밀린 거 크게 우려할 거 없고 램시마 SC가 유럽에 판매 승인 인가났다 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동시효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이닉스 위로 상단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바이오가 상당히 변동성 심하다 여러분들 많이 좀 조심하셔서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상당폭 올라온 종목들 잘못 들어가시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 여전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탄탄하게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라. 그렇다고 바이오가 뭐 우량주가 아니다는 것은 아닌데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너무 급등락 심하니까 저는 셀트리온을 접근하자. 셀트리온에 집중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자, 짧게 손절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추가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간다면 여기 20일권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고 18만 8천원권 20일 셀트리온 상승한다면 돌파한다면 19만 2천원권에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나 박스권 이룰 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서 240일 위로 다시 돌파하면서 완전한 정배열 다시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업종 대표주군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우리 팀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줘야 될 필요 있겠고 삼성전자는 크게 뭐 우려할 거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돼요. 자, 기아차는 44,000원 무너뜨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반등해 오는 상황이니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또 K5 예약 물량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KH바텍 3.4% 간다. 예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자 말자. 그죠? 자, 인선 ENT도 먹었어요. 일단 여기 상단까지 노린다 했습니다. 분봉으로 일단 바꿔놓고요. 자, 코스피 0.62% 상승 출발, 코스닥 0.26% 상승 출발. 많이 밀리면 안 되는데. 등락이 상당해요 이거. 와, 좀 쉽게 가자 쉽게. 야, 왜 이러냐. 응?
일단 갭 상승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 임금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일단 양호고 KH바텍. 나머지 그만. 외국인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이 힘내고 있습니다. 기관. 일단 나쁘잖아요. 양대 시장 다갭 상승 출발. KH바텍. 외국인 수급. 아직까지, 현재는 안 잡히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나쁘잖아요. 조금 강하게 가면 좋은데, 그죠? 자, 바이오, 등락 있고요. KMW, 비롯한 5G, 약간 등락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쓸데없는 저런 거막 뉴스 나와. 뉴스가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애매해요. 사도 될듯말듯될듯말듯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팔아먹었거든요. 자, 인선 ENT 뭐 적당하네요. 양봉 이후에 그냥 찔끔 홀딩, 이거 상단까지 노립니다. 수급 한번 볼래요? 좌측하단에 수급이 다 좋은 것만 딱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KH바텍도 볼래요? 수급이 괜찮아요. 그죠? 조금 등락이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주바특이 조금 더 양호해야 되는데 조금, 야, 여기서 바로 밀어버리네. 그죠? 상관없어요.
자, 신규 회원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 새롭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닥터 케인 되게 꼼꼼한 남자예요. 다 적어놔요, 다. 그죠? 빈츠님 어저께 바텍이 좀 샀어요. 빈츠님 나와라 오바. 바텍이 좀 샀나 오바? 인선이는 끝내주게 그죠? 가지고 있고. 시장이 오르다가 그대로 밀립니다, 지금. 1차 매수장도. 네, 환수님 반갑습니다. 자, 핀츠님 잘 봐요. 개치 바텍 같은 게, 단타 매매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서 좀 끊고 싶은데 뭐 기회도 안 주잖아 별로. 1분도 안 되고 훅 밀리니까 다 끊기도 뭐하고 생각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야, 3% 올랐는데 이거 좀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실비실했거든. 3분 1이라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매수 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약간 고민돼 이게. 한 번 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셀트리온은 18만 2천원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좀 힘없어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지금이라도 상박하면서 조금씩 사들어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밀리고 있어서. 그런데 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았었어요. 그러면 KH바텍 저 시원찮을 수 있는데. 저 어디가 강하게 밀린가 한번 볼게요. 바이오가 일단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HLB 생명과학 2% 3%대 밀리고 있고. 자, 저쪽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공매도 때렸던 아마 펀드들 아직까지 제대로 못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는 척 하다가 밀릴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일단은 강세 출발인데 좀 시원찮습니다. 시장이 그대로 밀리고 있으니까요. 코스닥이 시원찮아, 그죠? 인츠님, 시그널 나가요, 시그널. 뭐 때문에? 시장 시원찮으니까, 그죠? 아, KH 바텍도 조금만 받쳐주면 좋은데.
자, 빈츠님 단타가 뭔지 또 한번 해볼까요? 참, 또 한번 해볼까? 팔아먹은 거 이거 사. 요, KH바텍 인선 ENT 매도한 거. 이번에는 잠깐만요. 그냥 시장가로 사버려. 그래봤자 단가 얼마 안 올라갑니다. 아, 성공해야 되는데.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죠? 아, 여기서 딱 챙기고 다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안 줬어. 아. 짜증나. 아. 매도 아니요. 매도 아니고 다시 사라 그러잖아. 팔아먹은 거. 아까 인선 ENT 팔아먹은 거 여기 매수 바텍이 추가. 아쉽네요. 아,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아, 딱 끊어먹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지 뭐. 그죠? 여러분들, 닥터 K가 트레이더 출신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한 사람 아닙니다. 아까 성적도 보여드렸죠. 잘 안 깨져요. 7,000달러 먹었습니다. 한 6일 만에. 그럼 됐죠. 그죠? 올해 하루 종일 했느냐? 밤에 한두 시간 했어. 밤에 한두 시간. 낮에는 여러분들께 열심히 리딩하고, 그죠? 해외 선물이니까. 여기서 반등 가능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더 꼬꾸라진다? 그러려면 여기 말라 떴겠습니까? 여기는 한번 지켜줄 가능성이 있어. 여기. 이 돌아섰잖아요. 뭐로 돌아섰다? 갭으로 돌아섰어요. 갭으로 여기를 저항을.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아, 좀 아까워. 지지할 가능성 높다. 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도 매수 의견 드렸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다 했던 게 인선 ENT 맞죠, 아마? 그죠? 간다! 예야! 이게 분봉 매매거든요? 바텍이 갈로펌 잡는다! 이 빡! 올라가면 돼! 그죠? 이번에는 19,800원 정도 가면 상황 딱 봐가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또 매도해요. 리밸런싱도 끝났다면서 왜 인선 ENT 추가 상승하네요. 너 프라블은 3분 절반 단절했습니다. 그죠? 자, 절반 들고 갑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빈츠님 집중. 여기 휘청하는 듯 하다가 들어 올리죠?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에 별로 물이 없는 자리라서 그래요. 그죠? 추가 가면 8,400원까지 노립니다. 자, 하이닉스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셀트리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더 추가로 하락만 안 하면 돼. 자, 방송 내용 퀄리티 있지 않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상한 종목 탐색기 하나 꺼내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방송 아니죠. 확실하게 이유와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확률도 높은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실 테고.
자, 현재 출발 상황, IT 전기전자, 뭐 그만 하고요. 자동차, 나쁘지 않고,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야, 게임주, NC소프트, 이거 왜 이리 많이 빠져?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좀 난입니다. 5G, 하루, 지금 오른듯 하더니 또 시원찮고, 일단은 휴대폰 부품 쪽이 강세, 섹터가, 그럼 양호. 화장품, 이쪽도 양호네. 남북경협, 비실비실. 그죠?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보고서를 한 장 받은 것을,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전달 받았어요. 미국에서 미국 현지 자동차 업계에 있는 메이커들 자료를 받은 것을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아마 관세 부분은 추가로 자동차 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측을 하고 있답니다. 일단 휴대폰 부품이 오늘은 나쁘지 않으니까 KH바텍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 세게 밀어버려요,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되는데, 너무 1분 만에 확 밀어버리니까, 생각, 시간을 안 주네. 진짜. 3점 몇 프로 갔다, 아닙니까, 그죠? 좀 아쉽습니다. 4.7% 갔었네. 와, 진짜. 어우. 그러나, 시장 돌아선다면, 아래꼴 땡기면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량 담을 수 있는 기회 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고, 하이닉스는 20일 넘어야 돼요. 20일 여기 넘어서야 됩니다. 기아차 뭐 적당히 좀 끊었으니까 나머지는 적당히 대응하면 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 위에 좀 틀어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팔아먹었어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팔아먹었으니까 일단 내려와야. 한번 가지고 계시죠. 여기 일단 올려놓습니다. 셀트리온은 여기 위에 돌파해야 되는데, 그죠? 아직 시원찮아요. SDI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잖아요, 그죠? 모든 이평선 다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쪽으로 순환 한번 넣을 때 한번 탁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BMW와 10년 더 계약 연장이랑 좀 그렇고, 그죠? 2009년입니까 7년입니까 부터 계속되어 오는 협력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수조원 규모로 받았다.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자, 인선 ENT 폐기물 관련 장대 양봉 위에 도치 정도 용서. 일단 절반 던졌고, KH바텍, 와 이거 뭡니까 진짜. 일단 고점 부위는 맞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여기 강하게 양봉으로 전고점 인근 뚫었고, 거래량 실렸고, 조정 그냥 받았고, 20일권 지지권이고, 사줬고, 올라갔고, 힘없이 밀리고, 짜증나고. 자, 환율 그만. 자, 미국 선물 뭐 비교적 양호.
KH 바텍이 너무해. 4% 갖다 그들이 믿은 게 어딨어 도대체. 참 너무하네. 야. 참 황당하네. 얘가 진짜 좀 신기하네요. 야, 4% 갖다 그대로 밀어버려. 와. 보통 밀리더라도 여기 좀 꿀쩍꿀쩍 하다 밀리는데, 와. 거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일단 그 미리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아주 안심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일 깨지면 손절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갭 상승했으면 적어도 좀 적당히는 가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리네요. 반등 빨리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 기아차, 인선, 뭐 삼성전자, SDI, 네이버, 카카오, 바테기, 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일단 양. 그죠? 코스피는 0.49% 상승, 코스닥이 0.11% 하락,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양대 시장 다 매도, 선물을 1875개 매수, 선물 사준다면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고, 와우, 아침에 흔들기 한번 났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와. 빈츠님, 자, 코스닥, 바이오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모양이 좋은 모양들이 아니에요.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자, 셀트리온도 별로고요. 일단 별로예요. 쳐졌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밑으로 안 쳐지면 되고, 아, 여기 인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밑으로 쳐지면 별로인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너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고요. 휴젤도 강한 상승 전환 무너졌습니다. HLB 여기 20일 깨고 난 이후로 20일 커브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12만 4천원 5천원 깨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아직까지도 헬리 스미스 지지부진, 신라젠 추가 하락, 메지온 아유 매를 맞았는지 그죠? 별로 HLB 생명과학도 별로 좋은 거 별로 안 보입니다. 생존 반가 반가. 잘 생존하고 있나?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 17만 3천, 여기 무너지면 안 좋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가 밑에 있긴 있는데 확 깨고 내려간다. 18만은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17만 9천원 밑으로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정신없어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닥터K라는 사람이 좀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클릭은 결국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목에 핏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팔아라 해봐야 안 파는 사람은 절대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에 핏대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의견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손절할 건 손절해 가면서, 수익 나는 건 수익 내 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전부 다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죠? 빈츠님, 코스닥 무너져요 지금. 야, KH 바텍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아, 바이오가 세게 두드려 맞고 있어요. 다 청산 안 토해낼래. 이제 더 안 먹어도 돼. 죄송합니다. 좋아요 몇 개 안 눌렀던데요. 좀 눌러주십시오. 디스코 D-I-S-E-O 디스코 굿모닝. 아 이거 좀 진짜 딴 게 아니라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지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 그죠? 일단 선물을 패대기를 안 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상황인데, 시원찮아요 지금 아침에. 핀츠님 됐어요. 셀을 다 매도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죠? 그거 깨지면 매도 이런 뜻인데 좀 시원찮아 보여서, 그죠?
마택은 좀더 봐야죠. 미리 선제적으로 잘못하면 쳐질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퉁 깨고 내려가면 괜히, 그죠? 좀 안 좋다 이거죠? 잘했어요. 그 정도면. 아, 근데 이 KH 바텍이 중요해, 지금. 아, 아침에 4% 넘게 가 되게 좋아했는데, 아, 이건 방심도 안 했거든, 사실.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끊을까 말까 좀 고민했었어. 그게 3분의 1이라 다 끊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오케이. 좋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 복 나가는 소리는 아닌데 바태기도 먹었다가도 까져도 과감하게 짤 땐 자릅니다. 와, 여름 바뀌었지만. 아, 코스닥 쏟아져요 지금. 반도체 부품 쪽도 약세고요. 5G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바이오, 남북 경협. 오, 멀쩡해 보이는데 잘 없네요. 아, 열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밑에 꼽는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올라오면 여기 이제, 윗골이 자꾸 있죠, 윗골이. 그 말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두 배는 좀 안 됩니다만, 매도하려는 차익 실은, 물량은 자꾸 나오는 건 맞아. 여기도 보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야, 많이 올랐네.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9,000원에서 더블 됐잖아. 더블. 그죠? 와, 많이 올랐네. 더블이네. 와. 자꾸 저항 받네. 그러다 갑자기 뽕. 그죠? 그리고 또 옆으로 시시시시시시시시시. 잘 왔어. 샀어요. 포기할 정도 아닙니다. 그죠? 도망치듯이 포기는 안 합니다. 더 지켜볼 수 있어요. 빨리 반등해야 돼.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가까워요. 강세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 딴 거 아니고. 강하게 가려면 여기서 빨리 반등 나와가지고 2%대 이런 식으로 조금 반등 다시 해야 돼. 플러스. 그런 것들이, 주가의 흐름들, 어떻게 펼쳐지면, 어떻게 대응한다. 내지는 세기는 어떻다. 그거 이제 판단하는 건데, 저 유독 짜증내 하는 이유도 있죠. 그죠? 어제 새로 오신 분한테 이거 사 그랬거든요. 사자마자 4% 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 가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반드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필요, 이렇게. 기아차 알겠어요. 기아차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여기 한 43,000원권 정도 오면 매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쫓아가 살 필요는 없어요. 좀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인 편은 아니니까 43,000원 초반 정도 오면 사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 뭐야? 아, 양대 시장 다 많이 밀려요. MSCI 다안 끝났나? 어저께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래 27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뭐 종료됐다 해서, 그럼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줬다 뺏는 게 더 열받는 거거든요, 지금. 참, 그냥 한번 사면 쭉 들고 가신 분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저께 샀다 해놓고 아침에 못 팔았다고 난리 치고 있죠, 그죠? 타이밍 나왔는데 제대로 못 챙겨내서 그래요, 지금. 되게 짜증납니다. 인순이 잘 팔았고 전략 매도. 하이닉스 기아차는 뭐잘 버티고 있는 거별 걱정도 안 되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조금 시원찮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전략 매도 드렸고, 아직까지 수익 약간 약수익 중인 우리 대표 선수한테는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알아서 할 겁니다. 냅두면 되고요. 믿고 있으니까 거기는. 자, 신라젠 6% 빠지고 있고요. HLB 3%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 낙폭점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스마일님, 혹시 듣고 있나요? G2B NT 가고 있어요, 지금. 저가 여기 인근 사라 그랬는데, 분명히. 성공. 그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의견 드렸어. 여기서 매수해라 했다. 그러면 반등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20일 지지권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다 그런 패턴이에요. 보십시오, 그죠?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강하게 갔던 놈좀 늘려주면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실패를 잘안 해요, 그죠? 강하게 갔던 놈 늘려줄 때 들어가면 잘 실패 안 해. 근데 어떻게 한다? 꼭대기 자꾸 따라가니까 실패 많이 한다고요. 그죠? 지금 제시한 종목들이 꼭대기 있는 거잘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폭락도 잘안 나오고요. 근데 매지원 이런 거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매도 시그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팔았다면 그냥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반통 나기 직전 HLB 20만 원 이런 데서 급상실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이거 강하게 가기 힘들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강하게 가려면 20일 올라타는 15만원 이상 강하게 올라타면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실제로 매매한 사람 있어요. 딴 데는 매수할 만한 자리 없어요. 자, 주 전략 드릴게요. 빈츠님, 주 전략 드립니다. 바테기는 여러가지 한 두가지 정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진다면 일단 관망, 그 다음에 여기 19,000원대 인근 돌파하고 19,000원 다시 오잖아요. 적당히 추가도 가능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밑으로 처지면 추가 안 할 겁니다. 그죠? 인선이 팔아먹은 돈하고 셀트리온 팔아먹은 돈 있죠? 딱 들고 있으세요. 나중에 좀 바쁜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세팅 해놨습니까? 혹시 이어폰, 무선 이어폰 하나 귀에 딱 꽂고, 그죠? 알람 읽어주기 그거 딱 해가지고 제가 빈츠님 이렇게 찾으면 반응 좀 하십시오. 바쁜 거 이해하는데 풀러도 대답 없는 그대, 예? 속이 타는 닥터 K, 그죠? 귀에 콩나물 대가리 그거 있잖아. 컴매? 아유, 저 잘 가르쳐 드렸는데, 그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장 마치고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무선 이어폰 있다 없다, 그거부터 빨리 이야기해요. 무선 이어폰 있다 없다. 블루투스. 저 버즈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귀에 꼽는 거, 하여튼 아이폰 그걸 버즈라 그럽니까? 뭐 어쨌든 있다. 오케이. 꼽아 놓고요. 알림 읽어줘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거 제가 링크 다시 한번 걸어드릴게요. 지금 걸어드릴게요. 저는 즉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지켜보면 되고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단어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이 링크에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만요. 다음 카페에서 링크가 잘 안 걸리나. 잠깐만요. 네, 바텍 힘내지. 가자. 야, 형 체면 좀 살려주라. 사자마자 4% 갔다가 본전 가는 게 어딨냐 도대체. 하하, 그죠? 아니, 새로 오신 분한테 좀 잘 보이려고 어저께 4인데 4% 가가지고 뿌듯했는데 다시 본전 오면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바텍아, 응? 가자. 하하, 갈 것 같은데, 느낌에.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어쨌든 카페 들어가서 이거 승부 걸었어요. 그죠? 빈츠님, 듣고 있죠? 한번더 사버려. 그죠? 그냥 승부입니다, 승부. 자, 기아차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하이닉스 가고 있으니까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셀트리온, 뭐, 그만, 그만. 양호.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만, 그만. 자,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또 반등 강하게 하면서 0.24% 상승 전환. 그리고 코스닥도 0.34%로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기관이 외국인 매도 물량 한 절반 정도는 코스피에서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에 같이 패고 있어요. 아유, 오늘 승부수는 KH 바텍입니다. 이게 가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등락하고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 상당한 변동성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는 멀쩡한 근육이 좀잘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골고루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가 빨리 돌아서느냐 그것이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휴대폰 부품이 비교적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붉은 게 비교적 빨리 돌아서고 있잖아. 그죠? 나머지는 아직까지 붉게 돌아서는 데가 이 게임 이런 건 치주지도 않습니다. 저런 거 말고. 반도체 섹터 내지는 휴대폰 부품 섹터가 좀 빠르게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고, 여기, 바이오는 막 혼조세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죠? 나머지 강세가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시원찮은 겁니다. 자, 빈츠님,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저한테 개인톡으로 본인이 어느 시간대가 가장 바쁘고 장중 기준으로 아침에는 좀안 바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귀에 꽂고 들으면 매매를 원활하게 할수 있다 없다 이런 거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략 설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많이 바쁜데 너무 빠른 거 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싶어 그런 거지. 스토커 아닙니다. 좋아는 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스토커는 아니에요. 그죠? 되게 섬세한 남자라서 그래요. 그런 거다잘 챙기려고 그런 거지, 그죠? 알겠습니다. 귀에 딱 꽂고 있으세요. 그거 우선. 자, 희망이 요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해봐. 응? 실렁실렁 말고 미친 듯이. 응? 자본주의에서 그런 표현하면 좀 어떤지 몰라도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시? 이런 거 어렵고 너무 어렵고 그냥 너무 어려워. 일반인이 하기 너무 어려워 그거는. 부동산? 아유, 시간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죠?
물론 주식도 금방 된다는 건 아닌데, 주식이 가능성 최고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이제 뭐 60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70, 80까지 정정하게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실 텐데, 직업이 시원찮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60, 70한테, 그런 표현 이상하고,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직장, 일거리 줍니까? 안 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 대책이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제 생각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70이라도 정정한 분 천재예요. 일자리 안 줍니다. 길거리 휴지나 주우라 그럽니다. 그죠? 열심히 준비하셔서 은퇴 이후에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말은 뭐 몇천만 원씩 벌어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닥터K처럼 소소하게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번 달에, 그죠? 7천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응? 그죠? 800, 한 20, 이래 되지 않습니까? 800, 한 30. 그죠? 그럼 한 달에 뭐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핀츠님이 휴지 죽기 싫대요. 피자를 구우시든가. 아이고, 내 미치겠다. 그죠? 휴지 죽기 싫으면 피자라도 구워요. 참. 아휴. 뭔가 간절함이 안 느껴져요? 전 정말 한번 미친 듯이 해서 성공하고 싶던데, 이 주식에서. 진행 중이지만, 그죠? 왜 실렁실렁 하시죠? 그죠? 완성됐습니까, 다? 완성됐다 해도 실렁실렁 하면 안 돼요. 오늘 조금 더 하고 있죠. 10시까지는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 4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No problem. 우리 신규 회원한테 1,000만 원치 사 그랬습니다. 야, 올라가네. 다행이에요. 그죠? 헛방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판단해 보겠지. 야, 그래도 내가 믿었던 선택했던 게 잘못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망을 안겨드리진 말아야지. 보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실렁실렁 하는지, 아니 최선을 다하는지,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보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죠? 모를 것 같아도. 최장 기간 등록하셨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만. 핀츠님이, 나는 몇 개월인데, 최장 기간? 그럼 몇 개월인지 눈치는 오죠? 아유. 마인드가 딱 됐다 생각합니다.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나 배우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마음속에 둔 분이니까 그렇게 결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KH 바텍에 승부 걸었다 했습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지금 단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아, 이 토해낸 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근데 시장이 돌아서면 갑니다. 이거 가요. 지금, 그죠? 삼성의 폴드폰, 그 다음에 아이폰 11, 그리고 화웨이의 매스, 그죠? 이러한 휴대폰, 신규 휴대폰들이 나오자마자 그냥 불티나듯이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5G가 주춤하고 있는 코스닥 주도주는 제가 생각할 땐 휴대폰 부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5G는 완전 많이 쑥그러들었어요. 그죠? 작년엔 거의 5,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거의 5G의 독주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쪽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련 부릴 게 아니라 강한 쪽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빈츠님, 재밌자고 한 이야기인데 실례되고 그런 이야기 없었죠? 다 농담입니다.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 좋아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저한테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같이 한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다만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톡 주고받았던 분도 있고 서울에서 또 만났던 분들도 있고 그냥 푹 퍼져서 실렁실렁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앞장서서 나간다는 리더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힘들어 하거나 이런 것, 여러분들 또 눈치채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응원의 또 말씀 한마디씩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럼 다시 힘내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때 제가 또 으쌰으쌰 힘냅시다. 이게 앞에서 잘 끌어가고 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팀이란 것이. 야, 리딩하면서 뭐,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더잘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가고 있다. 반드시 저 높은 곳에서 만날 거다. 저 높은 곳에서 만나요. 빈츠님. 그리고 다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두번 누르면 안 돼요. 지워집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